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요새 제가 이 미니 3 프로 리뷰를 하느라 거의 일일 리뷰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찍어놓고 네, 지금 멘붕입니다. 아, 제가 요새 할 일도 많고 일도 많고 리뷰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바쁘네요. 지금 이제 DJI 미니 3 프로 리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리뷰가 이제 매빅 3용 ND 필터랑 이제 광각 그리고 아나모픽 렌즈 리뷰가 있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탑급을 자랑하는 이 프리웰이라는 업체 또 이제 리뷰가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레저 스포츠죠. 그러니까 레저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고 개발된 e스포츠고, 이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 축구. 그래서 이 2025년인가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함께 드론 연구회를 좀 운영을 하면서 이 드론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조립을 완성했는데 문제는 네, 아무것도 없죠. 어제 조립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다가 드론을 갖다 놨어요. 퇴근 시간 후에 강당에서 짧게나마 이제 드론 축구를 연습을 해봤는데, 아, 굉장히 빠릿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좀 올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송쌤의 드론 축구 도전기는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서 진행될 예정이고, 제가 또 드론 코딩을 하다가 계속 그 강의나 이런 수업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이 알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송쌤과 함께하는 코딩 교실, 이것도 이제 AI, 제가 AI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AI 드론 코딩 교실, 이것도 하나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드론 축구가 뭔지, 그리고 이 송쌤이 연습한 영상 보시면서 영상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